안양시가 청년들을 위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구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공급량이 턱도 없어서 경쟁률만 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청년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시는 2028년까지 531세대의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인구가 15만 명이라는 점에 비하면 공급량은 크게 부족해 경쟁률만 높이고 있습니다. 올 초 105세대를 공급한 덕현지구의 경우 24.6: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허원구 시의원은 청년 인구의 정착을 위해선 청년 임대주택 공급량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의 공급량으로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안락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량을 과감하게 늘려야 합니다. 청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또한 비싸다는 지적입니다. 덕현지구의 경우 대학생과 소득 없는 청년의 임대보증금이 평행에 따라 7,900만 원에서 1억 6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약 31만 원에서 42만 원 선입니다. 허 의원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과 임대료에 관리비까지 더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안양시가 부담을 덜 방안을 찾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들 정책에 반영하여 더 나은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안양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지구를 활용해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안양시. 실효성 있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